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예 생각해서 지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테이퍼링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QT가 종료가 되는 시점과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4년에 첫 번째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 5.5% 4회 연속 동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따르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무게감을 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 갖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들이 3월 달에 굉장히 높아졌지만 한 50%로 다시 전망치가 낮아졌고 5월 달로 전망하는 전망치들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지금 파월 의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지금 연내 긴축 기조에 대한 종료 시점에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자, 따라서 3월 달 정도에 양적 긴축에 대한 QT,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또는 종료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양적 긴축에 QT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본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쉽게끔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FOMC 성명서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지난해부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제활동 지표상으로 안정적으로 속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 물가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보다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FOMC 이번 결정의 시장 전망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최대 6에서 7차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속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50대 50으로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달에 이미 점도표에서 나타냈던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저번 달 점도표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회견에서 올해 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 아직 확신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거라면서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제는 여러모로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고 2% 인플레 목표에 대한 지속적 진전 역시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3월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선 그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보증할 수준의 확신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 전망을 변경했다면서 인플레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향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또한 지난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긴축 중단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긴축 중단에 대한 시사도 했고 또 여러 논의들도 함께 이뤄져 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FFC 성명서를 보고 왜 긴축 중단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발표된 FOMC 성명서입니다. 자,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2% 비율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성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그대로 5.5%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12월 달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12월 달부터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예 생각해서 지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 조정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들어오는 데이터와 그리고 발전하는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거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2%를 향해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 데이터는 근원 CPI 그리고 또 고용 지표들 이런 지표를 보고 판단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국채, 기관채,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의 보유를 계속해서 줄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12월 달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판소를 통해 쉽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파월 의장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죠. 자, 시장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위험도도 낮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면 또 부실 위기에서도 해소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PF 대출에 대한 부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뭐 최소 10% 이상 다 넘어가기 때문에 부실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시공사, 시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주담대 대출을 받으셨던 또는 신용대출을 받으셨던 가게에서도 마찬가지 부담이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분들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갈아타기 내 집 마련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3월 달로 생각했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약간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확신 갖기 어렵다라고 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발언이 있었죠.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적 긴축. 자, 이걸 일명 QT라고 합니다. QT. 양적 완화는 QE, 양적 긴축은 QT라고 하는데 자, 이 QT는 중앙은행이 뭐 중앙은행이라고 한다면 미국 페드를 지칭할 수 있겠죠. 시중에 풀려있는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페드는 양적 완화 QE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돈들이 많아지니까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또 소비가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풀려있던 시중의 자금들을
다시 흡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런 양적 긴축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게 2022년 9월부터 매달 최대 950억 달러 정도씩 계속 네,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따라서 우리 특히 국채, 이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연준이죠, 연준.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시장에 국채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국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또 가격과 반비례되는 금리는 상승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굉장히 위험성이 가중됐던 시기였습니다. 자, SBB 파산 위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국채, 특히나 중장기 10년, 20년, 30년물, 대표적으로 10년물이죠. 여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은행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폭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규모로 디폴트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돼서 금융권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진다. 불안해진다. 자, 그런데 이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 QT죠. 이 QT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맞물려서 QT에 대한 종료 시점까지도 논의가 있었겠죠. 자, 양적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은 뭐냐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QT를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국채 공급이 줄어들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되고 또 금리는 반대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양적 긴축에 대한 테이퍼링 또는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 시점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금리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이 테이퍼링 또는 QT의 종료가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지금 이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양적 긴축, 이 QT에 대한 부분,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이전에 당연히 테이퍼링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가기 전에 당연히 양적 완화의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양적 긴축으로 가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듯이 똑같이 이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하기 이전엔 당연히 테이퍼링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QT가 종료가 되는 시점과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따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 1월 달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다면 시장이 엄청나게 움직일 텐데 어느 시장이 움직이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이 자산시장이 함께 움직이면서 수요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이제 앞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